대신에 이제 이번에는 입을 훼손한 형식이 아니라 입에서 뭔가 피어나는 형태를 그렸어요. 그러니까 그게 직설적인 표현으로는 뭐 꽃이 되겠지만 저는 꽃을 표현한 게 아니고 그 어떤 피어나는 무언가를 표현했던 거고 그게 어떤 꽃의 형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중들이 보셨을 때는 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블룸이라는 타이틀을 냈던 것도 뭔가 태어난다, 새 생명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 입을 훼손하는 그런 어두운 그림만 그렸던 사람이 입을 통해서 새 생명을 다시 긍정적인 메시지를 한번 내어보고 싶다라는 가장 큰 맥락이죠. 챕터 2로 넘어오는 가장 큰 포인트죠.